가뭄에다가 불볕더위까지 겹치면서 농작물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축 피해까지 우려돼 축산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축사의 온도를 낮춰서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김학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바깥 온도가 섭씨 30도를 넘는 한낮, 축산 내부 온도는 40도를 넘기 일쑤입니다. 가축들은 더위에 지쳐 활동이 눈에 띄게 줄고 사료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젖소의 경우 우유 생산이나 임신율이 떨어지거나 더큰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사료 섭취량 감소로 성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폐사에 이르기도 합니다. 농장에서는 가축이 사료 섭취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축사 내에 온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해 더위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 농장은 올해 다양한 냉방 시설을 갖췄습니다. 우선 축사에 송풍팬을 달아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천장에는 차광막과 함께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습니다. 더위가 심할 때 시원한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요즘처럼 물이 귀할 때 효과적인 게 안개 분무장치. 축사 내부에 물안개가 뿌려지자 온도가 바로 10도 이상 내려갑니다. 비용은 좀 들었어도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유량도 많이 늘고 사료 섭취량도 좋고 소들 상태도 많이 좋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축사의 온도를 30도 이하로 낮춰주면 젖소의 우유 생산량이 하루 3kg 이상 늘어납니다. 닭이나 오리, 돼지 축사도 이런 냉방 시설과 함께 사료에 비타민 등 영양제를 더 섞어주면 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